안녕하세요. 익스트림 라이프 TV의 익스트림 한입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왔네요. 그래서 스쿠터 타기가 쉽지가 않아서 올 겨울에도 다른 걸 한번 타보려고 새로운 장비를 한번 구입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박싱 영상과 처음 딱 타봤을 때 소감 정도만 촬영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스노우핏. 스노우핏에서 만든 인라인 스키, 뭐 쇼스키, 뭐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한번 사봤어요. 제가 인라인을 또 어그를 오랫동안 탔고 해서 그거를 쭉 인스타 이런데 보다가 어그레시브 프로 선수인 프랭키 모랄레스라는 선수가 요거를 데몬으로, 그래서 본인의 그 한정판 모델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사고 싶었지만 색깔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제 거를 그냥 다른 색깔, 그 프로 모델이 아닌 그냥 일반 모델로 샀고요. 요거는 일단 이렇게 박스를 개봉을 하면, 자, 요거는 가방 같습니다. 스노우핏을 담을 수 있는 주머니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게 스노우핏이네요. 스노우스키. 네. 스노우스키라고 하죠. 눈 위에서 탈 수 있는 짧은 스키. 스키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이렇게 잡다구리 한 게 들어있고,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거 들어있고, 여기 구매해서 감사합니다 한글로 써져 있는 거, 제가 직구 한 20년 넘게 했지만 한글로 이렇게 감사 써 있는 거 처음 보네요. 뭐 안에 할인 쿠폰이랑 그냥 기본으로 들어있는 엽서, 그리고 스티커 들어있고, 그리고 이거는 원래 있는데 여유분으로 스트랩을 더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성품 언박싱 해봤고요. 이거 한글로 써 있는 거 진짜 와. 제가 구매한 이 스노우핏은 작년에 알았는데 시즌 끝날 때쯤 알아가지고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 세일할 때, 시즌 끝날 때 세일할 때 샀어야 되는데 환율이 이렇게 오를 줄 모르고 안 샀던 게 조금 후회가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게 할인을 받아서 179달러에 구매를 했는데, 체코는 미국이 아니라서, 북미가 아니라서 150달러가 넘으면 세금을 물어요. 그래서 179달러에 대한 부가세가 붙어서, 하필이면 또 환율이 제일 비쌀 때 통관을 하는 바람에 한 27만원 주고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노우핏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그냥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 여기가 메탈로 이렇게 날이 돼 있습니다. 메탈로 날이 이렇게 박혀 있고, 그리고 요거는 구멍이 뚫려 있는 건 요거 발 작은 사람들 위해서 간격을 조절할 수 있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랩은, 기본 스트랩은 인라인 탈 때, 뭐 스노우보드 탈 때 그 스트랩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고요. 발목 쪽이, 발등 쪽이 조금 더 두툼하고 스노우보드처럼, 발끝은 얇게, 거의 뭐 형태는 스노우보드랑 거의 똑같죠. 그냥 보드인데 스키처럼 이렇게 플레이트를 달아놓은, 그래서 뭐 작동 방법도 똑같이 그냥 이렇게 당기고, 누르면은 빠지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여기 지나가다가 웰리힐리 들려서, 여기 주차장 여기 공터가 있거든요. 경사가 그렇게 세지 않아서 어느 정도 느낌인지 한 번도 안 타봤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간단하게 타보기만 할게요. 착용은 뭐 어려운 게 없을 것 같고요. 이게 특이하게 좌우 표시가 없습니다. 좌우 표시가 따로 없어서 어디가 왼쪽이고 어디가 오른쪽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냥 스트랩 안쪽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발 집어넣고 그냥 뭐 착용하는 건 그냥 간단하네. 그냥 이렇게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오, 이게 생각보다 스트랩이 엄청 잘 잡아주네. 되게 짱짱하네. 자, 이런 식으로 이 스노우핏의 장점은 방수가 되는 옷 그리고 신발만 있으면 그냥 신기만 하면 돼요. 여기다 끼워서 그냥 장착만 하면은 그냥 바로 탈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벌써 미끌미끌하네. 자, 반대쪽도 착용을. 자, 이렇게 해서 다 신었습니다. 스노우핏을 착용을 했고요. 되게 편하네. 이게 좌우로 좀 넓어서 그냥 신발 신고 걸어 다니는 느낌? 근데 이렇게 하면 미끄러져요. 이렇게? 이거 그냥 인라인 타는 느낌인데? 아이스 스케이트보다는 조금 편하고 안정감이 있고 그냥 넓은 인라인 타는 느낌? 진짜?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쭉. 근데 이게 발목이 잘 구부러지지가 않으니까 약간 활동성은 좀 떨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는구나. 이게 또 오르막길도 올라가기 편해요. 물론 여기가 엄청 심한 오르막길은 아니지만 이게 근데 좌우 구분이 없구나. 보니까 그냥 대칭이네. 자, 그러면 한번 주행을 해볼게요. 스키바지를 안 입고 와가지고 일단 신발만 하나 신고 그냥 평상복으로 한번 내리막길, 여기 그냥 완만한 내리막길인데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핏을 오늘 한번 개봉하고 처음으로 타봤는데 약간 이렇게 경사 별로 없고 울퉁불퉁한 곳에서는 타기가 쉽지가 않네요. 아, 이거 백패킹 겨울에 가시는 분들 내려올 때 하산할 때 조금 넓고 경사 좀 있고 하면 요거 크기도 별로 크지도 않아서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신고 벗는 것도 편해가지고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러면 간단하게 스노우핏, 체코에서 만든 스노우핏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